저희 그 이제 된장이 거기에서 주연을 맡고 있는 배우시고요. 저랑 오늘 좀 데이트 좀 하기로 했습니다. 데이트를 할 거고, 주원이가 좀 그동안 좀 나왔던 방송 보니까 막 지창욱님이랑도 막 찍고 그랬던데. 우리 또 주원이가 진짜 다크호스야. 어? 잘 되면은 솔직히 주원이 덕에 내가 100만 찍을 수 있어. 청계 양떼 목장 좀 주원이랑 같이 오늘 또 주원이 어머님과 저랑 오늘 좀 체험하려고 왔습니다. 알겠어. 미안해. 무섭대? 응. 야, 아, 순하구나. 하연아 어디 가? 뭐야? 하연이 도망갔다. 하연아, 하연이 도망가서 줄행랑 쳤어. 울면 나오면 돼. 그렇지. 맛있어? 와, 진짜. 진짜 맛있게 먹어. 연인들끼리 데이트도 좋을 것 같고, 애기들이랑 와도 될것 같고, 또 반려견이랑 같이 와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반려견이랑 같이 와서, 혹시 나는 좀 반려견들이 퍼피식인데, 이 어렸을 때 사회화시기, 좀 다른 동물들과의 사회화시기를 원한다 하시면은, 여기 오면 너무 좋은 게 여기 동물들이 너무 순해요. 그래가지고 영화 촬영도 사실은 너무 좀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됐거든. 애들이 순해. 아니, 괜찮아. 왜 그래? 야, 이씨! 나한테 이렇게 다가오면 어떡하는 거야? 와. 얘 엄청 큰데? 와, 애들 넘어오겠는데? 오씨. 이런 거 처음이야. 오, 다크가 너무 심해. 감사합니다. 독하. 많이 먹어. 심해. 치즈 잡고 있다. 와, 치즈. 오, 집게에 치즈가 달라붙었어. 진짜 여러분들 여기 강아지도 데리고 와도 되나요, 사장님? 원래? 네네. 순하면 되죠, 순하면. 네네. 이렇게 목줄을 하셔야 예. 예, 목줄하고 이렇게 좀 다양한 동물들을 어렸을 때부터 경험을 해주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이제 긍정적이게 하연이도 보고서 아무 일 없으니까 좀 괜찮아. 여기서 뭐 간식으로 집중시키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다 상대가 안정돼 있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좀 경험하고, 그냥 음성으로 괜찮아 해주고. 하연이 표정이 더 웃겨, 씨. 하연아, 어? 표정 왜 그래? 응? 일로. 독빠. 독빠.